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인간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고 해요. 인간관계를 잘 유지하면 좋겠지만 가끔 갈등이 생길 때도 있죠. 여러분은 다른 사람과 갈등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하시나요? 저는 학생 때는 갈등이 생기면 회피하는 성격이었던 것 같아요. 이런 회피형 성격을 가지신 분들이 계신가요? 저는 갈등을 해결하려고 노력하기보다 피하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피했을 때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아서 요즘은 갈등이 생기면 최대한 잘 풀어보려고 노력하는 편이에요. 사실 갈등은 어떤 사이에 있는지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친구와 다퉜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사실 저는 친구와 다툰 적은 거의 없지만 이야기를 하다가 가끔 제가 기분이 나쁘거나 상처받을 때가 있는데 그럴 때는 그 친구에게 이야기하지 않고 혼자 고민할 때가 많아요. 저는 친구와 싸운 적이 한 번 있었는데 그때 친구가 아무 말을 하지 않고 대화도 하려고 하지 않아서 몇 년이 지난 지금도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어요. 그때는 저도 어려서 먼저 말을 하기가 어려웠지만 제가 다시 그때로 돌아간다면 먼저 말을 해볼 것 같아요. 학생 때는 친구들과 학교에 하루 종일 있고 친구들을 가족보다 훨씬 오래 보니까 오래 같이 있는 만큼 갈등이 많이 생겼던 것 같아요. 그때 많이 예민했고 사소한 것들로 서로 상처받고 어른스럽지 않아서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도 몰랐던 것 같아요. 대학생 때는 친구와 오랜 시간 함께 있진 않고 개인적인 시간이 늘어나기 때문에 많이 다투진 않지만 여러 가지 일들로 갈등이 생길 수 있는 것 같아요. 대학생 때 친구랑 싸우는 경우도 많이 보긴 했는데 수업에서 조별과제를 하면서 같은 팀원이랑 싸우는 것도 봤어요. 조별과제를 하면 역할 분담을 해서 자기가 맡은 일을 잘 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을 때가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발표 전에 많이 싸우고 끝나서도 갈등이 생겨요. 그리고 알바를 많이 하기 때문에 알바를 하면서 갈등이 생길 수도 있죠. 갈등이 생기면서 같이 일하는 사람들하고 다툴 수 있지만 제가 많이 본 건 일하면서 손님하고 문제가 생기는 경우예요. 제가 알바를 했을 때도 손님이 알바들에게 말을 막 하거나 무리한 요구를 해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았어요. 물론 알바생이 잘못해서 갈등이 생기는 경우도 많았죠. 저는 20대 초반까지 식당에서 알바를 많이 했었는데 손님들과 알바들의 갈등을 진짜 많이 봤었어요. 심하면 서로 욕하면서 싸우는 것도 봤었는데 22살인가 23살부터 도서관에서 2년, 3년 정도 일한 후로는 일하면서 갈등이 생긴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제가 해외에 여행을 갔을 때 느꼈던 것은 물론 나라마다 다르겠지만 제가 갔었던 나라의 경우에는 일하는 사람들이 손님들에게 과하게 예의를 차리거나 감정을 지나치게 소모하는 경우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손님들도 직원분들에게 예의 있게 대하고 직원도 마찬가지고요. 한국도 요즘은 많이 달라지고 있지만 사실 손님이 왕이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아직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사람들은 직원들이 자신에게 굉장히 예의 있게 행동해야 하고 표정도 웃으면서 자신을 대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또 다른 갈등의 경우는 여자친구나 남자친구와 있을 수도 있겠죠. 대학생 때 친구들이 고민을 말할 때 여자친구나 남자친구에 대한 문제였을 때가 대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성격 차이나 서로 이성 문제로 다투거나 연락 문제로도 많이 싸우고 또 화해하고 또 싸우고 하는 경우가 많죠. 여러분은 여러분의 여자친구나 남자친구와 다투면 어떻게 하는 편이에요? 저는 사실 너무 화가 나는 경우에는 서로 시간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서로 갈등이 심해졌을 때는 짧게 몇 시간, 길게는 며칠 동안 연락을 안 하곤 했었는데 요즘은 며칠 동안 연락 안 하고 하진 않고 감정이랑 생각이 조금 정리가 되면 다시 연락해서 차분히 이야기하는 편이에요. 그런데 싸우면 그 자리에서 바로 풀어야 하는 분들이 계시지 않나요?
그런 분들 입장에서 저는 너무 답답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감정이 격양되면 마음에도 없는 말로 상대를 상처받게 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 상황을 만들기 싫어서 감정을 정리할 시간을 갖는다고 말하곤 해요. 그리고 입사한 후에는 회사에서 일하면서도 갈등이 꽤 있었죠. 상사 입장에서는 신입이 잘못하면 짜증날 수 있고 신입은 새로운 환경에서 새로운 것들을 배우면 헷갈릴 수 있고 실수도 할 수 있어서 일에 익숙해지는 과정에서 상사가 말을 심하게 한다던가 하면 신입도 기분이 나쁠 수 있겠죠. 회사에서 저는 실수한 걸로 혼나거나 지적을 받긴 했지만 갈등이 있었던 편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같이 일하던 다른 동료분은 일할 때 갈등이 꽤 있었는데 아무리 신입이라도 할 말은 하고 상사분도 그걸 수용하고 서로 대화로 풀어나가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근데 대부분의 한국 회사에서는 선배와 후배, 상사와 부하 직원 사이에서 후배나 부하 직원이 자신의 권리나 요구사항을 말하지 못하는 분위기인 것 같아요. 말할 수는 있지만 보통 말하면 좋게 보진 않고 그런 걸 말하는 것을 좋게 생각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 동료가 상사분과 갈등이 있었을 때 솔직하게 말해서 이야기로 잘 풀긴 했지만 상사가 제 동료에 대해서 나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여러 번 본 적이 있고 그 뒤로도 상사와 제 동료의 관계가 그렇게 좋진 않았어요. 사실 이런 한국의 문화, 분위기 때문에 한국어 강사를 처음 시작했을 때 저도 학생들이 무리한 요구를 하거나 저에게 무례하게 대했을 때 단호하게 대처하지 못하고 무리한 요구를 어쩔 수 없이 들어주거나 무례하게 대해도 그냥 참고 했었어요. 제가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안 된다고 생각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조금 불편해도 직접 단호하게 이야기하고 제가 들어줄 수 없는 무리한 부탁도 거절하는 편이에요. 사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거절을 진짜 못하는 편이어서 거절하는 것보단 핑계를 대서 넘어가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오해가 생길 수 있더라고요. 사실 아직도 단호하게 말하거나 거절할 때는 많이 불편하고 그 상황을 피하고 싶을 때가 많긴 해요. 처음에는 거절하는 게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학생들의 요구를 자주 들어주곤 했었는데 요구를 들어주면 들어줄수록 더 심해지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처음에는 제가 학생의 부탁이나 요구를 거절하면 학생이 저를 나쁘게 생각하거나 기분 나쁠 것 같아서 거절을 못한 경우가 많았는데 이유를 잘 설명하고 이야기를 하면 학생도 잘 이해를 해줘서 다행히 그런 이유 때문에 갈등이 생긴 적은 없었어요. 여러분은 인간관계에서 어떤 갈등이 생겼었나요? 갈등이 생기면 어떻게 해결하나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에 봐요.